이럴 줄 알고 평소에 거리에서 나눠주는 휴지 갖고 있길 잘했군. 갖고 있으면 이렇게 쓸 때가 온다니깐. 크크. 아, 저기 죄송하지만 여기 칸에 휴지가 없어서요. 혹시 그쪽 칸에 휴지 있으시면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? 하하. 감사합니다. 복 받으실 거예요. 아이씨 한 칸밖에 없는 건 뭐야?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없으려면 아예 없던가. 이걸로 가능한가? 네 번 정도 접은 다음 나눠서 쓰면 되려나? 다른 칸에도 없고 외진 곳이라 주변에 사람도 없고 따로 닦을 것도 없는데 아이씨 도대체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? 어쩔 수 없지. 찝찝해. 어디 보자. 얘가 이 근처 산다고 그랬는데. 야, 나 지금 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 있는데 여기 휴지가 없거든. 휴지 좀 갖고 와라. 갖고 와라? 말이 짧네. 갖고 와주세요. 제발요. 밥 살게요. 어쩌지? 쪽팔려서 옆 칸에 달라고 할 수도 없고. 어? 이걸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? 너무 뻑뻑한 것 같기도 하고. 아 맞다, 비비면 부드러워진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? 어쩌지? 너무 급해서 휴지 있는지 확인도 못했네. 아니야, 아무리 급해도 저건 아니야.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버릴 순 없지. 에휴,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. 옆 칸에도 없네. 이걸 어쩐다? 아 맞다, 세면대 쪽에 핸드타올이 있었지. 역시 난 천재라니까. 크크크.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는걸. 희나만 당할 순 없지. 겉으론 이렇게 휴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열어보면 이거 본 사람의 얼굴이 궁금해지는구만. 크크.